세상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가 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단체에서 극단선택 교사, 최근 학부모에게 교사 자격 없다라는 폭언을 들었답니다. 교사한테 교사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학부모는 도대체 정신상태가 제 정신이 아닌 사람 같습니다. 이분은 교사 선생님은 나이도 23살밖에 먹지 않은 아주 교사 생활을 하지 않는 아주 별로 되지 않은 초임 교사라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이런 폭언 아닌 폭언, 폭언이 아닌 게 아니죠. 폭언이죠, 폭언. 폭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보다도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못하겠지만 싸가지가 없는 학부모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최근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찾아가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18일 생을 마감한 교사는 최근 학부모 민원을 괴로한 것으로 전해 들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뭐 여기 이제 교실 뭐 의자를 포토샵한 내용인데 어쨌든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담임교사 A씨 23살이랍니다. 숨긴 채로 교실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사망 경위 등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A씨는 2학년 2년째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근무해 왔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경륜이 있고 있는 분들이 이런 저학년을 맡아야 되는데 정말 23살밖에 안된그 교사한테 1학년을 맡겨서 1학년은 아직도 어리잖아요. 뭐 나이가 어리고 요즘은 또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모든 것을 뭐 태어나서부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육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유치원을 다니자마자 거의 전 낮에는 외부에 의해서 어떤 학습을 하고 케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학년이면 6, 7살, 7살, 8살이죠. 이런 교사를 23살 어린 나이에 담임교사를 맡은 그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서울교사 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 한 학생이 뒤에 앉아있던 학생 B의 이마를 연필을 긁고 B의 부모가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왔는데 학부모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고 했답니다. 자, 학교 수업 우리도 학교 다니면서 다녀봐서 알겠지만 뭐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학교 국민학교라고 할때 다녀봤지만 친구들끼리 싸움도 하고 뭐그 책상이 요즘은요 책상이 하나로 돼 있지 않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는 뭐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쫙 나눠가지고 네 거다 내거 넘어오지 마라 하면서 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자녀들도 한 명밖에 안 나고 더군다나 모든 게 어떤 일이 생기면 법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고 또 법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교육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실제 이날 SNS에는 A씨가 교단에 선지 얼마 안된 신규 교사로 최근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됐었고, 고인은 평소 오전 7시 30분이면 학교에 출근했고, 학교 생활이 어떠냐는 동료 교사 질문에, 그냥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10배 정도 힘들어. 한 배가 아니라 두 배도 아니고 10배 정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참, 이걸 누가 이걸 해결해 줍니까? 동료들이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주위에서,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좀 더 경륜이 있던 선생님들께서 이런 어린 교사에 대해서 좀 더 옆에서 케어를 해줬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속이 깊고 제가 마음이 울컥합니다. 힘든 일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학교 생활을 했던 것이 황망한 마음을 느끼셨다. 고인이 죽으면 학부모의 민원을 오롯이 타임전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전국의 교사들은 참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가슴이 와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작년보다 10배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또 키우고 있는 뭐 다 그렇진 않겠죠. 내 자녀가 다 소중하고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그렇고 또 동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우리 선생님에게 참 심심한 이루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